팀 쏘가리 안녕하십니까. 투표 날입니다. 투표들 다 하셨죠? 저도 투표하고 나와서 사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별다른 스케줄을 안 잡았어요. 투표하고 평일이기도 하고 투표하고 바로 낚시 가기도 뭔가 좀 그래서 사무실에 앉아서 TV도 보고 투표 개표 방송도 보고 그렇게 하려고 사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요, 예, 오늘 이렇게 영상 켠 거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제 취미가 하나 있어요. 저는 뭐 낚시하고 또 기타 치는 거는 한 번씩 보셨을 거고요. 예, 그 외에 숨겨진 취미가 바느질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조끼나 모자나 이런 곳에 붙이는 이런 와펜들은 와펜이라고 하죠. 몇십 벌씩 나가는 그런 와펜은 세탁소에 가서 오버로크를 치는데 그렇지 않고 제 거 있지 않습니까? 제 조끼나 제 모자나 이런 곳에 붙는 와펜들은 제가 직접 붙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느질하는 거. 이게 뭐 다른 바느질이 아니고 제 옷 꼬매고 이런 게 아니고 모자에 저 도움 주시는 분들 와펜 이렇게 붙여보는 걸로 토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자, 붙여보겠습니다. 미리 참 말씀드릴 게 모자가 로드에 같이 포함될 모자가 여러분들께 공지드렸던 모자하고 조금 달라졌습니다. 제가 모자를 주문을 하려고 했더니 막상 주문을 하려고 하니까 그 디자이너 분께서 이런 모자를 추천을 해주셨고요. 이제 요거는 망사인데, 요 메쉬인데 망사가 아니고 전체가 같은 기지로 되어 있고요. 곤색 계통으로, 그리고 미드라고 빅사이즈 두 개로 나눠서 그렇게 준비를 했고, 와펜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근데 요거보다 와펜이 조금 더 큰 걸로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날, 내일이네요 벌써, 내일 모레 이렇게 저한테 목요일날 작업 완료돼서 금요일날 저한테 오든지 정리해서 다음 주 월요일날 저한테 올 거예요. 그러니까 로드하고 발송 같이 되는 거는 예, 뭐 문제 없이 이렇게 좀 될 것 같고요. 네, 디자인이 뭐 제 눈에는 좀 그랬는데 디자이너들 분 눈에는 요즘 이런 걸 많이 쓴답니다. 그래서 이걸로 권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와펜 바느질해서 또 서브 모자로 쓰고 다닐 모자는 요겁니다. 하나 샀어요. 이런 모자 저런 모자 좀 써보고 또 이렇게 좀 잘 와펜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나 샀습니다. 자, 보면 와펜 이렇게 세 개 붙일 건데요. 하나는 요 저희 이제 로고가 들어가 있는 와펜입니다. 예, 요거는 가운데 붙이죠. 예, 정면 이마 쪽에. 예, 그리고 킬베이트하고 금린하고 저 도움 주시고 있습니다. 금린은 저 뜰채하고 그 외에 웨이링 용품들 도움 주고 계시죠. 그래서 금린 거 예, 하나 붙이고, 그리고 킬베이트 요번부터 저 민호류들 도움 주시기로 하셨어요. 예, 그래서 민호우들 올 시즌 동안은 킬베이트하고 협업해서 민호우들 많이 써보기로 했습니다. 네. 민호우는 오른손으로 많이 던지니까 오른쪽에 붙이고요. 예, 그리고 뜰채는 왼손으로 많이 뜨니까 왼쪽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죠? 예. 자, 요거 바느질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바느질 하는 거. 키는 190에 몸무게가 100kg인데 바느질 합니다. 네, 여러분들하고 같이 와펜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도가 어디쯤이 좋을까요? 이렇게 해서 잘 보이나요? 네. 이렇게 바느질 하면 되겠죠? 네. 자, 정면부터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앞에는 검은실로 하면 되겠네요. 검은실. 이게 유튜브 영상으로 편집이 돼서 나갈지 모르겠어요. 제가 소일거리로 찍고 있긴 한데 다 찍어놓고 제가 한번 보고 재미가 있으면, 어차피 낚시하고 관련은 좀 있는 거니까, 전혀 없는 건 아니니까 한번 보고 재미있으면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가 있겠어요 근데? 자. 자, 센터를 잡죠. 쏘가리 와펜 이쁘죠? 네, 와펜 이뻐요. 네. 저희 이제 조끼나 여러 곳에 요게 팀쏘 굿즈에 많이 들어갈 와펜입니다.
이게 또 직접 바느질하는 재미는 약간씩 삐뚤어진다는 게또 재미가 있습니다. 센터가 정확히 안 맞을 수도 있는 약간씩 삐뚤빼뚤이 또그 매력입니다. 후루룩이 났네요. 낚시나 바느질이나 이 후루룩이 무섭구만요. 앞쪽에 좀 딱딱한 완충제가 있어서 바늘이 잘안 들어갑니다. 정면은 각도를 조금만, 후면에서는 조금 많이. 우리 왜 어렸을 때 실과라고 하잖아요. 실과 저만 배웠나? 요즘도 실과라고 하나? 이제 여자분들은 가정 시간이 있었을 거고 남자분들 중학교 때 실과라고 있죠. 실과 시간에 이런 바느질 살짝 배우죠. 군대에서 이제 남자분들은 군대에서 많이 하고 군대에서 바느질 많이 했습니다. 정면 쪽에서는 조금만 나가고 그리고 뒤에서는 좀 많이 움직이고 이게 유령입니다. 검은 테두리에 정확하게 이게 뭐야?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에?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여기서 박음질 안 하고 바느질 안 하고 셀럽들 만나서 같이 낚시하자고 조를 거 아니에요. 조금씩 모양이 나오죠? 앞에서는 한 땀만 조금. 그리고 뒤에서는 많이. 그리고 이제 안쪽에 이거를 잘 이게 겹쳐서 박음질이 겹쳐서 테두리라고 하나요? 요게 잘안 되게 손으로, 뒷손으로 잘 잡아줘야 돼요. 작다고.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전에 외장에서 물건 산 사람인데, 네네. RS 플러스 처리대 부분이 네. 부러졌거든요. 네네. AS를 받으려고 하는데, 네. 물건 살때그 보증서가 네. 따로 있나요? RS 플러스가요? 보증서 같이 드리죠, 살 때. 그 없어. 케이스 안에 들어있을 건데. 통안 해요? 네네. 아, 통 안에는 또 확인을 안 해봤네. 검은색 통 안에, 예. 아, 그 안에 그 안에 보증서가 한번 있고. 확인해 보시고요. 예. 예, 보증서 찾으셔서 저 AS 맡기시면 돼요. 아, 예, 예, 혹시나 알겠습니다. 안 찾아지시면 연락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네. 예. 휴일날이나 월요일은 그 AS 문의사항이 꽤 많아요. 쉬는 날 부러지신 경우들이 많아갖고 노드는 늘그좀 부러지는 위험성이 늘 있죠. 늘 상존하는 게 노드입니다. 장비라는 게 어떤 취미든지 파손 위험이 있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를 좀늘 해놓으셔야 돼요. 준비. 보증서 같은 경우도 이제 구매하실 때잘 확인해 놓으시고 보관 잘 하시고. 막상 사실 때는 이제 사셔갖고 보증서 잘안 챙기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야, 거의 한 바퀴 돌았습니다. 자, 됐습니다. 예쁘게 됐죠? 센터 잘 맞았어요? 예비군 모자 같아요, 왠지. 요 디자인이 그래서 그런지. 자, 이렇게 해서 팀 쏘가리 와펜, 팀 쏘가리 신스 1998 쏘가리 와펜, 네, 센터에 붙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금린 뜰채하고 웨이딩 용품들 많이 도움 주시는 접니까? 요거는 지금 요걸 뭐라고 하죠? 요걸 보통 찍찍이라고 하는 요게 이제 조끼에도 붙이고 하는 요게 붙어 있는데 요거 떼내고 하죠.
떼내면 약간 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떼내고 치자. 자, 그러면 요거는 뜰채니까 왼손으로 주로 뜰채를 뜨니까 이 왼쪽에 이렇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이면 이쁘겠죠? 네. 자, 바늘 어딨냐? 이것도 검은색으로, 테두리가 검으니까 검은색으로 갑니다. 이거는 커서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라인 트러블 많이 생기는데 그래도 많이 했습니다. 한 번에 다 해야지 뭐. 옆은 확실히 좀 수월합니다. 이게 앞에가 안 딱딱하니까 조금 확실히 수월합니다. 수평 잘 맞추고 말씀드렸듯이 이 직접 하는 바느질의 묘미는 약간 삐뚤빼뚤하다는 겁니다. 모자 안쪽에서는 좀 많이 진행하고 모자 밖에서는 조금만 박는 게 유령입니다. 그래야 표시가 덜 납니다. 최초의 바느질 유튜브. 아, 바느질을 뭐 저 퀼트 공예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근데 낚시꾼 쏘가리꾼이 바느질하는 장면 컨텐츠로 올리는 경우는 이게 올라갈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모양이 완성도가 이제 아웃풋이 그럴 듯하면 올라가겠죠. 이 와펜도 쓰시는 분들은 뭐 그냥 와펜이지만 사실은 제작할 때 이게 성의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디자인도 확인해야 되고 단가도 이게 개당 몇천 원씩은 할 거예요. 자, 위에 라인 다 했고요. 네, 좀 천이 부드러우면 바로 앞뒤로 안 하고 한 번씩만 이렇게 해서 바로 찔러줘도 됩니다. 너무 또 많이 당기면 웁니다 얘가. 그래서 적당한 힘으로 적당한 텐션을 좀 만들어줘야 되지. 이게 너무 쭉 당기면 와펜이 울어서 안 이뻐요. 서양인들 이름에는 테일러라는 이름이 있죠. 테일러가 재봉사라면서요 원래. 그러니까 옛날 이름 질 때 스미스, 테일러 무슨 뭐 이런 게 직업으로 그냥 직업이 성이 돼버린 카펜터 그렇다고 하죠. 네. 테일러. 이 실 남으니까 한 바퀴만 더 돌리죠. 자, 이렇게만 하자. 예.
됐습니다. 이것도 쪽가위로 해야 되는데 원래. 자, 자, 약간 울었네요. 자, 금린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이렇게 킬베이트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높이로, 네, 이 정도 하면 되겠죠? 너무 낮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킬베이트 여러분이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와펜 있으면 제가 붙일게요. 네. 이번에는 레드로. 레드로 해야 돼. 하얀색으로, 하얀색으로 해야 되겠네요. 하얀색으로 갈게요. 조끼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서 쭉 붙이고 와펜 붙여서 입으면 또 그 재미가 있더라고요. 본격 바느질 방송 소튜브. 이게 잘된 바느질은 앞에서도 표가 안 나지만 뒤에서도 굉장히 고른 이뻐야 돼요. 라인 매듭도 마찬가지죠. 강한 매듭은 FG 노트든 뭐 울브라이트 노트든 또 뭐 쇼크리더든 다 마찬가지로 잘된 매듭은 예뻐요. 네, 균일하고 예뻐요. 이것도 제가 다 하고 나서 보여드릴 테지만 보여드릴게요. 잘한 바느질은 앞에도 균일하고 그렇지만 뒤도 뒤쪽도 굉장히, 제가 지금 뒤쪽 안 보고 하잖아요. 뒤쪽도 굉장히 이쁘게 나와요. 다 하고서 보여드릴게요. 삐뚤빼뚤 하지도 않고. 하게 될 줄이. 이게 제가 가끔 매장에 앉아서 이런 와펜이나 뭐 달아야 되면 바느질 잘 해요. 이게 바느질도 이게 금방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바느질 하는 거 보면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바느질을 덩치 안 맞게 하는데 이런 이제 와펜들 이렇게 달면 재밌어요. 뭔가 완성도도 있고 완성감도 있고. 사실은 지금 조금 지겨워지고 있어요. 세 개째 달하려 하니까 조금 이제 지루해지고 있어요. 조금 급해집니다. 자, 이제 한 바퀴 돌아왔죠. 아이고, 이게 한 줄로 하면 약간 긴장을 풀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줄이 쏙 빠져. 두 줄로 하면 오히려 튼튼하긴 한데 낚시 이제 바느질이 더 쉽지 않아요. 한 줄로 하는 게
요 지금 요 빨간 테두리 안에 흰 테두리 안에 빨간색으로 해서 빨간 바늘로 바느질 하면 훨씬 쉬운데 폭폭 들어가거든요. 근데 테두리에다 하면은 바늘이 잘 안 박혀서 쉽지는 않아요. 근데 테두리에다 해야 틈이 안 벌어지고 좋아요. 자, 마무리. 자, 다 끝났습니다. 안쪽 안 보고 뻑뻑뻑뻑 박은 건데 잘 박았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딱 돌려서 이렇게 킬베이트 모자 했습니다. 예. 앞에는 달았습니다. 킬베이트 달았고 침소가리 그리고 여기 금린 이렇게 해서 달았습니다. 써볼까요? 아, 정면에서 이게 약간 예비군 모자 같다. 이게 부대 사단 로고 같잖아요, 좀. 예. 그래서 그런지 약간 예비군 모자 같다. 네. 요 팀쏘가리 그리고 여기는 킬베이트 그리고 여기는 금린 랜딩넷. 그래서 오늘은 네. 준비된 와펜을 제가 쓸 모자에다가 박음질 해봤습니다. 바느질 해봤습니다. 오늘 투표 날이고요. 투표 날 매장에 앉아서 약간 오늘 택배가 안 와요. 택배 아저씨도 쉬는 날이래요. 그래서 택배도 안 오고 약간은 뭔가 여유가 있는 TV만 보면 되는 개표 방송 보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들 투표 일어나서 투표하시고요. 낚시 저녁 피딩 잠깐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저녁에는 낚시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고맙습니다. 팀 쏘가리 던결